이 시간은 참 제가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분은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십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참 목회자들이 김남준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해 왔고, 야, 어떻게 참 저렇게 많이 공부하실 수 있고 또 교회를 저렇게 목회해 가실 수 있나? 이건 제가 그냥 입으로 그냥 입바른 소리가 결코 안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개혁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참 이렇게, 야, 우리는 참 도저히 못 따라갈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 우리는 언제 저만큼 되어 볼까? 언제 저렇게 참 말씀의 깊이나 또 강문의 그 깊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감히 이렇게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존경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김남주 목사님의 그 주기도문 설교에서 하나님을 전적인 다자라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말하는데 많이 떨립니다. 정말 진짜 제가, 말 자체가 제가 너무 떨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 신년 설교 여기를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안 했던, 정말 예기치도 안 했던 그런 일을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도 참 놀래고, 또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했지만,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보다도 저 전에 말씀드린 것과 함께,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열린교회 유튜브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여러 이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들을 보면, 이게 신년 설교 1번 말씀과 함께 시작하라. 여호수아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2번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게 정말 문제는 설교를 하는데 니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말하는데 니체를 말하면서 여호수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지금도 말하면서 안 떨리고 안 하겠습니까? 이 걱정이 안 되고 안타까움이 없겠습니까? 제가 참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할것 같으면 그냥 기독교고 뭐 목사고 성도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뭐 니체를 하든 뭐 하이데거를 하든 뭘 하든 그냥 다 버리고 그냥 기독교 이거 다 버리고 그냥 그 인문학이 말하는 거 영성이 말하는 거참 그렇게 가는 것이 그럼 뭐가 다른가? 그런 것과 뭐가 다른가? 그냥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기독교는요, 무당교가 되어 가고 있고, 기독교는 인문학으로 바꾸고 있고, 기독교는 영성, 신비주의, 뭐, 관상기도, 완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독교는 정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면서 외람되게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결코 뭐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과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김남준 목사님의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과연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했을까? 아니면 혹 정말 그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열린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좀
더 일반적인 그런 교회의 성도들보다는, 물론 일반 교회를 무시해서도 결코 아니고, 좀 그런 분들보다는 식견이 더 있으시고, 또 책도 읽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많은, 좀 더 깊은 그런 성경과 교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면 제 생각이 그런 게 맞다면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설교하시는데 앞으로도 아마 계속 설교하시겠죠.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니체를 언급할 때 야 과연 열린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니체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서를 니체를 읽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김남준 목사님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때 나오겠지만 그 감동을 받고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해 보면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에, 1번 설교에 뭐 전부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김남준 목사님의 이 설교를 보면 뭐 어떤 게 이렇게 문제가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말씀과 함께 시작하라 이렇게 여기 제가 글들은 이 유튜브의 주소 이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오늘 2022년 1월 28일인데 벌써 조회수가 3,365명입니다. 1월 9일날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해놨냐 12분 22초에 유아기 신앙을 말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니체를 말하면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그 니체가 말하는 3단계 초인이 되는 그 3단계를 말하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유아기 신앙을 말하고 그 다음에 26분 8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설교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젊었을 때 읽었던 니체를 다시 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독한다는 것은 근성으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면밀하게 문맥을 살펴가면서 니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니체의 사상과 의도와 그의 철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 계속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애굽을 탈출한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40여년의 역사를 통틀어 이때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던 때입니다. 이 기간이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애 기간입니다. 어쩌면 이때가 첫사랑의 때입니다. 그것은 자유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존재로 사는 주체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앞서 이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멘 했을까? 아니면 정말 안타까워 하셨을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괜히 뭐 이렇게 핀잔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결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제 마음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말이 얼마나 떨리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요. 참 이게 제가 제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진짜요. 정말 존경했던 분이라니까요. 제가 진심으로 본받고 싶은 분이 바로 김남준 목사님이었어요.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김남준 목사님을 본받고 싶어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런 설교를 보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다고요? 니체를 탐독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때인데,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연애했던 기간이고, 그 40년의 시간, 그때는 자유인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인의 삶이 아니면 뭐예요? 노예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노예적인 삶은 애굽에 있을 때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는 자유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기뻐 날뛰고 찬송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말하는 거는 잘 보세요. 그것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존재로 사는 주체의 삶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주체라는 거, 주체라는 건 즉, 이말 자체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용어거든요. 주체라는 말이. 주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실존주의라듯이 나 말고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규범을 제시하거나 간섭하거나 쉽게 말해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니,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로운 존재로 주체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로운 존재, 주체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설교를 들을 때는 지나가는 말씀이니까 이걸 앞뒤로 잘 보기는 힘들어도 유튜브 설교를 올려놨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지금 여기 43, 2분 또 43분 이렇게 오면서 어떻습니까? 결국 이 1번 설교를 보면 어때요? 이게 상당히 지금 니체적인 그런 걸 말하잖아요. 제가 오늘은 또이 시간에는 제가 그첫 시간이니까 그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좀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에 제가 요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정신의 세 단계 니체의 관점에서 이 부분 여기 잘 보시면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기 이 글에 나오는데 우리 여기 이 글에 나타난 이 개요를 해난 이 보면서 도대체 여기 1번 설교 김남준 목사님의 그 1번 설교가 어떤 거냐 이걸 한번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니체를 단독하면서 자유인의 삶 주체가 되는 거 그게 무슨 말인가 이거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짜라투스트라의 서두에서 니체의 대표적인 책이지 않습니까? 신의 죽음을 말해요. 신의 죽음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신을 찬양하는 성자와 헤어지고 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 살고 있어서 신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나 보다. 신이 죽었다. 고트시토트 해서 이 명제를 니체 철학의 출발점이다. 이게 니체 철학의 출발점. 예, 이게 참, 이게 아주 그 어마무시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 제가 여기 강조 표시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어마무시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기로 가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신이 죽었다는 게 뭐라고요? 이 니체 철학의 출발점이다 이거예요. 이 우리가 이게 철학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거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 철학이 그 이게 명제가 뭐냐? 이게 많이 신은 죽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이제 처음 철학을 하면 이게 그냥 진짜로 신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다 이거예요. 하나의 해석. 그게 뭐냐? 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니체가 볼때 서양 문명을 이룩한 최고의 가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기존의 가치, 권위, 전통 이런 게이 하나의
그는 신이라는 말로 그런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의 죽음이란 그럼 뭐냐, 그럼 이런 기존의 가치가 전도되고 형이상학적인 초월세계가 부정된다. 그러니까 초월세계가 있다 이런 건 없대. 나중에 여러분 니체를 보면 알겠지만은 초월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거는 없는 거고, 현실만 긍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붕괴되었다.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다, 붕괴돼 버렸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신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이 실제로 성경이 말한 대로 살아계시고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서양의 신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의 어떤 가치, 규범, 전통의 하나의 뭐 체계, 가치 이런 건데, 이제 신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붕괴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죠, 이렇게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말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무지가 만들어낸 우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유튜브를 계속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칼바르트였잖아요. 강영한 교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이런 그 욕망으로 그죠, 이렇게 인간의 어떤 관점으로 신을 말하는 거, 그런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전적인 다자 이런 걸 말했잖아요. 그 니체를 말한다는 게 결국 어떤 그 철학이나 이 현대 신학, 신신학의 어떤 그런 지향하는 거,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 지향점, 또 어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상의 신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과 무지, 그것이 그런 신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 실제, 실제 얼티메이트 리얼리티, 그러니까 틀리는 궁극적 관심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뭐랄까, 하나님 넘어선 하나님, 또 하나님 뒤에 하나님, God behind God, God above God, 이런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죽음을 선포한 니체는 뭐예요? 참 하나님을 만나고자 거짓 하나님을 부정했다고요. 그럼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김남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기 자유로운 존재, 주체의 삶, 이걸 말하는 거 뭐였어요? 니체를 탐독하고 있다, 지금. 니체를 탐독하고 있는데, 그 니체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 자유로운 삶, 주체의 삶이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했다. 여기, 지금 연결이 되겠습니까? 연결이 될 수가 없죠.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하잖아요. 왜? 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없는 거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고, 하나의 가치체계를 저런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말했을 뿐이고, 이제는 그런 신이 죽었고, 그런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 그런 궁극적 실제, 그런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거짓된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김남준 목사님이 지금 성경을 펴서 설교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짓된 하나님이죠. 여기 거짓된 하나님. 니체가 말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자라투스트라가 신의 죽음 다음에 말하는 게 초인이에요. 결국 이 지금 김남준 목사님께서 계속 초인을 니체를 말씀하시고 결국 초인으로 가는 초인에 대해서 말하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신년설교 1번에서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자, 여기 보면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신에게서 인간으로 간다. 그래서 신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창조의지가 긍정된다. 뭐 여기 뭐 창조라는 말 쓴다고 해서 뭐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지 아니에요. 제가 셰프의 책 인용하면서 말했듯이 그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그냥 지극히 무규정적이고 또 인본적인 거예요. 여기서 니체는 뭐냐? 인간을 과정적 존재로 봤다. 프로세스라는 게 프로세스. 여기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짐승과 초인을 사이 있는 밧줄, 10년에 걸쳐 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사람에게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교량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 뭐고 초인이 뭐냐 이제 이런 걸 뒤에 가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뭐냐 인간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뭘 극복하느냐 나 자라투스트라가 뭐라 말해요? 자라투스트라가 나 너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독일어로 초인을 위바멘시라 그래요. 일본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일본어로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제가 여기 미리 찾아보지 않은데 이게 영어로는 슈퍼맨, 오바맨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예, 별로 이렇게 똑바로 된 게 아니다. 번역이 바로 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바멘시라는 걸 원래 그대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참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참 사람이라는 게 요즘 왜 그런 말 쓰잖아요. 참나, 얼 이런 말 쓰잖아요. 동양적인 이 말로 말할 때 우리 한국적인 말로 말할 때 그죠? 그러니까 참나 여기도 뭐 이분이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참 사람 이런 것보다는 참나 얼 이런 게 더 한국적인 번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했다 좋다 이게 맞다는 것이 아니라 초인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초인이라는 게 뭐냐 결국 뭐 초월적 인격 능력자 아까 앞서 말했던 신은 죽었다 이 말도 오해될 수 있듯이 그 신은 죽었다라는 것은 뭐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이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신이라는 것은 형익상학적인 개념이고 가치고 체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붕괴가 되었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초인이라는 게 뭐냐? 여기도 초인도 그냥 막 슈퍼맨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말하는 슈퍼맨이라 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권력 의지를 구현하는 주체적 인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자기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가치 규범 이런 걸 버리고 부정하고 권력의 의지를 구해나는 그런 주체적 인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 초급, 자기 지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방해하는 관습과 인과의를 극복하고 자유롭게 춤추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마린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초인의 반대말, 상대적인 개념으로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존의 질서에 굴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마린이다, 속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 현 존재 개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일상에 묻혀 사는 거, 낄낄거리고 살아가는 거, 그냥 뭐 인간의 뭐 이 현실에 그냥 욕망에 그냥 빠져서 뭐 동경도 희망도 없이 막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냥 이 현실 자체로 만족하고 그래 그냥 소유와 건강에 집착해서 행복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나중에 보면 니체가 이 현실만을 긍정하잖아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를 말하는데 여기 또 이런 현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펼치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이 뭐라 그럴까요? 니체가 말하거나 하이데거가 말하거나 누구 말하는지 간에 이렇게 뭐 철학적으로는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소유와 건강에 집착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마리아, 마리아 뭐 좀 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마리사, 마리사 뭐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말종, 인간 말종, 인간 말종이라는 게 아주 저급한 수준의 말종이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냥 이 현실에 소유와 건강에 집착하고 또 뭐예요?
이 기존의 질서에 굴종하는 것, 기존의 질서라는 게 뭡니까? 여기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로 말하자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건 기존의 그런 가치고 체계고 질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거기에 굴종해서 살면 그 말인이고 말종이고 속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지금 니체를 담독하면서 여호수아를 말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사는 주체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래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이 김남준 목사님께서 니체를 읽고 말하는 관점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누구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죽었어. 이제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주체로 살고 초인으로 살아가야 돼. 초인이 뭔데요? 초인이 뭡니까? 인간은 극복되어야 된다. 관심이 뭐예요? 신에게서 인간으로 와야 된다. 그 신은 이미 죽었고 여기 하나님은 죽은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 자유롭게 살아야 돼. 이게 지금 설교겠어요? 제가 앞서 시작할 때 말했듯이 당신 얼마나 설교 잘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뭐 하려고 예수 믿고 성경 읽고 이렇게 요수와서 설교하고 이러냐 이거예요. 그냥 보따리 싸고 그냥 다 그냥 하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아니 니체를 단독한 그냥 니체를 한번 읽어봤다. 뭐 책꽂이에 책이 보여서 아 옛날에 내가 저 책 니체 한번 읽어봤는데 내가 한번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 그런데 성경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김남준 목사님께서는 지극히 니체적으로 말했다고요. 자유로운 존재, 주체의 삶을 사는 이게 초인이라니까요. 초인. 기존의 질서 이런 거 벗어나서 너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주체로 살아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설교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 찬송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예요? 궁극적 실제. 하나님 넘어선 하나님. 이 형이상학적 세계가 부정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독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고 거짓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짓된 하나님이에요. 거짓된 하나님. 참 하나님은 뭐예요? 자유로운 존재, 주체로 사는 거, 초인으로 사는 거.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되는 거. 그럼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아니 이런 설교 듣고 아멘 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야, 너무 참, 이게 참 표현이 안 돼요. 너무 표현이 안 돼요. 야, 정말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현대불교에 여기 보면 여기 뭐라 했느냐 위에 이 니체와 불교의 공통 분모는 자기 극복이다 하면서 서울대 철학과 박창국 교수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여기 니체와 불교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는지 한번 볼까요? 니체의 유명한 말 중에 신은 죽었다는 말이 있다. 그죠? 아까 앞서 말했다는. 이 말은 뭐라 했습니까? 이게, 니체가 하고자 했던 말은 근대인들이 기독교의 신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됐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남준 목사님은 뭐예요?
니체를 탐독하면서 자유인 주체 이걸 말했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제가 말하는 게고 박창국 교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니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라고요? 근대인들이 더 이상 기독교 신을 안 믿었다고요. 하나님 안 믿었다고요. 지금 김남준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박창국 교수님의 이 강의가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박창국 교수님의 말, 이 강의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지금 김남준 목사님은 분명히 성경의 하나님과 그 요수아서를 니체의 관점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거죠. 그 신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발생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이게 이제 방향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여서 삶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니체는 신을 죽인 행위를 위대한 행동으로 봤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말한 게 뭡니까? 니체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창국 교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니체가 뭐 했다고요? 기독교의 그 하나님을 죽이고 더 이상 서양인들은 기독교 성경이 말한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말하면서 신을 죽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신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니체가 말한 거라니까요. 근데 김남준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서 뭐하라고요? 자유인으로 살고 주체가 되라고.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을 죽이고 스스로 독립하는 거, 그게 초인이 돼 이거예요. 신의 부금가는 존재, 초인의 개념, 자기가 신이 되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거래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니체가 뭐라 했다고요? 이전에는 선이 뭐냐? 신의 뜻대로 하는 게 선이고 신의 뜻을 거역하지, 신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 게 선이었어요. 그럼 니체가 말하는 선이란 뭐냐? 인간의 정신력, 힘의 의지를 강화하는 거. 악은 뭐예요? 인간의 정신력이 약화된 거. 그게 악이다 이거예요. 행복은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뭡니까? 행복이 신의 은총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걸 행복으로 봤다. 이 신디체는 뭐냐? 자기 힘이 고양되고 행복하는 거. 그게 행복이다 이거예요. 고난 속에서 투쟁하는 거. 강한 존재가 되는 거. 그래서 니체는 뭐예요? 힘을 칭송하는 거. 그러니까 힘의 의지, 이렇게 권력의 의지. 이건 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그게 아니고 자기를 극복하는 거. 강한 힘. 자기를 극복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했던 그 하나님.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하고 주체로 사는 거예요. 그게 초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였습니까? 니체는 민주주의를 기독교적인 가치의 연장이라 봤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는 기독교 이념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것이 서양의 근대 민주주의다. 기독교는 약한 이를 도와주는 것을 선으로 보고 전쟁을 일으키고 남을 괴롭히는 것을 악이랍니다. 민주주의적 양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서 니체가 결국 뭐로 갔다고요? 도덕, 새로운 도덕, 군주 도덕을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 간에 이런 자기 안에 어떤 그 강한 용기와 긍지를 가지고 예, 자기에게 어떤 외부의 규제나 규범이나 이런 절대적 가치 이런 거를 버리고 그런 건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가 가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혼 회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불교 사상과는 좀 다르다 이거예요. 불교는 이제
이 현실에서 니체가 보기에 도피하는 그런 게 있다. 인간 고통을 극복하려고 그런 게 있지만은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좀더 살펴보고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김남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니체를 담독하고 요수아를 설교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 가슴 아프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인 일인데, 저는요, 야, 정말 이거 한국 기독교 왜 이럴까? 아니 김남주 목사님이 이러시면 우리는 어쩌라고요? 우리 같이 가방끈 짧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냥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배워도 끝이 없고 알아가려고 해도 참, 야, 언제 이런 책다 읽고 언제 공부하나 언제 참 설교 똑바로 해보나 싶은데 김남주 목사님 이름 우리는 어쩌냐 이거예요. 니체는 분명히 이더 이상 이 기독교의 그 하나님 안 믿는다 죽었다 절대 가치 없다 초인이 돼야 된다 김남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자유의지로 자유인으로 사는 거 자유인으로 살고 초인이 되는 거 주체가 되는 거그 주체가 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거 이런 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김남준 목사님 설교를 말씀드리고 또 니체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배워가 알아가 보겠지만은 비판적으로 알아가 보겠지만 이 지금 기독교가 정말 망조가 들었습니다. 관상기도, 침묵기도, 뭐 영성일기,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인문학, 영성으로 가고. 2022년 이 초두에 이렇게 참 요수아를 설교하면서 니체를 담독하고 있다. 뒷부분에는 또 쇼펜하고도 말합니다. 내가 이 참, 야 정말 이게 뭐 어이가 없고요. 막 말이 막 떨렸어요. 자료를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서 말을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이게 막 심장이 벌렁거려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게 사실인가? 그 너무 너무너무 진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참, 기독교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제는 그냥 막 망하는 곳으로 가고 있구나. 막 그리 생각이 듭니다. 참, 제가 앞서 말했듯이, 과연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무지 궁금합니다.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김남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겠죠.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뭐, 이 미천한 실력으로, 미천한 학벌로 뭘 알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 진지하게 생각하고,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또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또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말씀 안에 올바르게 양육되고, 참 말씀에 바르게 은혜를 입도록, 뭐 인문학, 영성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바르게 갈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세대에 참이 끔찍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